드디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 이론을 역함수 법칙으로 풀어낸 나의 야심작 젊어지는 기계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 이제 최고의 고난이도 작업 문짝 달기. 뭐야? 박 박사님, 전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전기 먹는 하마 박 박사님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계신 거야? 도저히 못 참아! 나 돌아갈래! 아니 그게?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박 박사님을 만나러 온 젊은입니다. 아 그럼 혹시 박 박사님을 못 보셨나요? 어디 가셨지? 아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박 박사님 정말 어디 가신 거야? 또 뭘 만드신 거야? 뭐야? 또 무슨 엉터리 발명품이냐고! 박사님을 찾아야 돼! 아, 박사님! 성공이다! 야호! 당분간 잔소리 들을 일은 없겠네! 아싸!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너무 바쁘다! 그러게요, 사부님! 사부님 지금 힘들다고 아기처럼 울고 계신 겁니까? 아니 이 녀석아, 울기는 누가 운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아기가 혼자 여길 들어왔지? 글쎄요. 아가야, 넌 누구니? 양파풍야 이 바보야, 나 셀놀이거든. 아기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다는 거야. 왜 이따. 그런데 아기를 어떡하죠? 글쎄. 아무래도 아기 부모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서 돌봐줘야 할 것 같아. 그야 당연하지. 아기를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내보내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나 참. 완기쿵야, 엄동설아는 추울 때 쓰는 말이라고. 뭐? 채, 그렇게 똑똑하면 너희들끼리 회의해. 너희들끼리 하라니,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 야, 완개가 오랜만에 좋은 말 했네. 자, 우리끼리 회의하자.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요.
쉬! 자, 그럼 당분간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것에 모두 찬성하는 거지? 전 찬성이에요. 나도 찬성. 나도. 야, 샐러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구나. 메이야, 양파쿵야, 너 혼나고 싶어?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이고, 기특한 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티잖아. 양파쿵야, 아기가 널 진짜 좋아하나 봐. 아이들의 눈은 순수하잖아. 박 박사님을 찾아서 날 원래대로 되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빨리 박 박사님을 찾아서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 아기가 되니까 이 짧은 거리도 이렇게 힘들구나. 오고 싶었는데 샐러리 눈을 피해오느라 늦었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 있구만. 양파쿵야, 널 만나고서 정말 되는 일이 없다. 짜증나.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 샐러리가 어딜 갔는지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 어딘가 숨어서 몰래 날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웬수 양파쿵야. 걱정마. 나의 치밀함에 비하면 샐러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샐러리가 똑똑해 보이지만 실은 바보거든. 양파쿵야, 너 죽었어? 진짜 난 언제 다시 커지는 거야?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나의 꿈 최연소 최다승 게이트볼 선수로 거듭나는 거야. 이봐 젊은이, 빨리 앉히고 뭐 하는 게야? 네, 지금 칠 겁니다. 저 안으로 가볍게 넣어주는 것쯤이야. 순간 최대 풍속 1.2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그동안 힘이 딸려서 공을 엉뚱한 데다 보내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전과 다르다! 에? 아, 이거 뭐 하는 기여?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풍속을 계산해서 쳤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았어. 어? 바람 말인가? 사부님, 못 보던 요리인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서 이유식을 만드는 거야. 필수 영양소는 물론 게르마늄에 키토산까지. 거기다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까지 첨가했어. 와, 대단해요 사부님. 아기가 정말 좋아하겠는걸요? 그렇겠지? 맛없어. 자, 조금만 더 먹자, 맘마. 부탁이야, 제발 그만 줘. 사부님, 아기가 이유식을 먹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먹기 싫겠지. 영양소를 넣느라 맛의 상당 부분을 뺐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아기들은 맛을 잘 모르거든. 봐봐, 이렇게 맛이 없는데도 잘 먹잖아. 모르긴 뭘 몰라. 자, 맘마 먹자, 맘마. 양파쿵야, 큰일 났어. 하루 종일 샐러리하고 박사님이 보이질 않아. 뭐? 나쁜 것들, 이제야 내 생각이 나냐? 어디 갔나? 그럴 줄 알았으면 놀러 나갈걸. 그러게 말이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실컷 쉬자. 그래, 놀자. 그래, 좋다. 이것들이 정말? 나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읽어줘야 되나? 네가 우리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잖아,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어디 한번. 아,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었네. 책을 거꾸로 들었지 않냐. 옛날 옛날에. 아, 이게 무슨 글자냐.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자. 옛날 옛날에 살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던 어느 날,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읽어줘도 아기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물론이지. 아이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책 읽기 방식 굿이야. 그렇지. 좋아, 계속 읽어줄게. 제발 그만해, 완개야. 아가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내가 육아책을 봤는데 아기를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려면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그림도 많이 보여주래. 좋았어. 그럼 아기를 위해 내가 특별히 그 누구에게도 선보이지 않았던 동요락을 들려줄게. 동요락? 제발 됐거든. 제목은 우리 공주 잘도 잘해. 어허, 예상을 깨고 제목은 괜찮은데. 우리 공주 잘도 잘해, 잘도 잘해, 잘도 잘해. 낮엔 빵 달라고 떼쓰더니 밤엔 지쳐서 잠들었네. 무슨 노래가 저래. 야파풍이야, 제발 말려주라. 내가 미쳐 정말. 나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왜? 춤추고 싶어? 절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저기. 알았어. 소녀야, 네 노래가 정말 좋은가 봐. 그렇다면 앵콜이 빠질 수 없지. 잘자란 우리 아가 앞두바퀴 동산에. 힘들어. 춤만 2시간 췄잖아. 눈 뜨고 있는 거지? 이제 불 끌 거니까 천정 잘 보고 있어야 돼. 불안하다, 불안해. 또 무슨 말썽을 피우려고.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오늘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려고 했는데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혜성이 오늘 지나가는 날인데 아쉽다. 졸려. 젊은 네가 다 해야지. 게임도 너 때문에 졌잖아, 안 그래? 맞아. 맞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라는 거야? 나 돌아갈래! 내가 도와줄 거. 누구냐, 너? 혹시 넌? 맞아, 나 홍지퍼즈에 나왔던 두꺼비. 그럼 네가 내일을 도와주러 온 거야? 내가 여기는 지울게. 너는 그냥 쉬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정말 정말 고맙다. 그럼 난 가서 좀 쉴게. 내게 맡겨. 나 좀 쉴게. 그럼 기절. 두꺼봐. 정신 차려. 두꺼봐. 어쩐지 일이 너무 잘 풀린다 했어. 내가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떡하지?
돌아가야 돼. 이렇게 계속 아기 모습으로 지낼 수는 없어. 추워라. 아, 저거다. 아기가 어디 갔지? 아기야. 손이 닿질 않아. 아, 추워.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아기야. 아기야, 어딨니? 여기니? 어딜 갔지? 이제 다 닦았으니까 조립만 하면 되겠구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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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이제 뒷바퀴 하나만 달면. 우와, 조립 끝났다. 완성. 아, 끝났다. 어? 그런데 웬 나사가 이렇게 많아? 에란 모르겠다. 이러다 나사 부자 되겠네. 완개야. 어? 무슨 일이야? 혹시 아기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래. 어디 갔지? 어? 아기야! 아기가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으아! 저기는 박사님 방이잖아. 혹시 아가야, 아가야, 양파꿈이야. 아, 아가야, 괜찮니? 아가야, 잠깐만, 너 어디 아프구나. 네, 불똥이잖아. 병원에 가야지. 안 되겠어.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병원에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자, 출발. 이렇게 급할 때 갈 수 없지. 뛰는 수밖에. 안 떨어지게 꽉 잡아. 알았어. 아가야, 조금만 참아! 창의물이다! 아가야,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지켜준댔지? 뭐가 또... 다쳤어?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아기가 너무 아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되겠어. 다른 병원을 찾아봐야지. 여기는 병원? 양파쿵이야. 그래, 양파쿵이가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양파쿵이야. 아우, 힘들어. 아, 어? 다 끝나가니까 슬슬 나오시기 시작하는구만. 김 여사가 그 번개 머리하고 사람 보면 더 이상. 오늘 게임은 반드시 이겨주겠다!
실험에 의하면 72시간 동안 젊음이 유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벌써 변한 거야? 우와! 어제 네가 아파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 나았구나. 고마워. 야, 잘 됐다. 뽀. 양파 넣어. 아니긴 내 두 눈으로 떡떡히 봤는데 우리요. 아니래도 그렇네. 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왔네. 양파쿵이야 고마워. 너 때문에 아픈 것도 낫고. 아, 뭐야, 왜 나한테 뽀뽀하자마자 이를 닦는 거야? 난 뭐 네 뽀뽀가 기분 좋은 줄 알아? 이게 정말? 너 오늘 나한테 잡히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어? 아,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거기다! 거기다 양파쿵이야! 사막의 눈물.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 거야? 큰일이네. 마을까지 가려면 300km가 넘게 남았는데 어떡하지? 어? 뭐지? 하던 얘기 계속하지. 아, 저 두목님, 조난자라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 우리 부하들 중에 이렇게 인정 많은 친구가 있었다니. 허기 않게나. 아, 예. 이제 우리 몫이 조금 더 늘었군. 그래? 그러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만약에 이번에도 허탕을 치면 꼭 찾아내고 말 테다. 사막의 눈물. 저도 저 로봇들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이지. 넌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의 위대한 주인공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박사님, 정말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저 못 믿겠다면은 거울을 보면 되잖아. 이상하다.
넌 이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방범 로봇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름만 바뀐 것 같은데 무기들은 어디 달려있나요? 무기? 네 쬐끄만 몸에 무기를 어디다 달아? 첨단 무기를 왕창 다셨잖아요. 덕사님 그렇지? 내가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럼요.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럼 달라진 거 말고. 정말 여기에 사막의 눈물이 있단 말입니까? 지도가 정확하다면. 네, 여기다! 두목님! 여기 금속 반응이 있습니다! 어? 뭐? 찾았어? 어서 그곳을 봐봐라! 굴삭기 동원해! 여기요! 뭔가가 있습니다요! 뭐? 찾았어? 어서 끌어올려라!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저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셀 수도 없어! 어서 열어봐라! 네! 없다! 없어! 사막에 눈물이 없어!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내 보물을 훔쳐간 거야? 지도가 발견된 게 5일 전, 내가 지도를 훔친 게 3일 전, 설마 그 사이에... 두목님, 여기! 응?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사막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살려주세요! 녀석이야! 내 보물을... 쫓아간다! 지구 끝까지라도! 사막의 밤은 정말 아름답구나. 으아!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지. 어? 하마터면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릴 뻔했네. 성공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이름 하나 달랑 바꿨을 뿐인데 보안 업무도 잘하다니 말이야. 요즘 들어 자꾸 레스토랑을 지켜보는 수상한 고양이들이 있어서 불안했는데 잘됐어. 방범 로봇이 저렇게 열심히 순찰을 도니 안심이야. 박사님, 방범이의 방범 성능은 확실한 거죠? 물론이지. 이상무, 이상무, 나는 역시 멸균보다는 방범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무슨 소리지? 휴, 바람소린가? 하긴 바람 말고 누가 나의 감시를 피해갈 수 있겠어? 하하하. 여기가 우리가 찾는 조수의 집입니다. 2층에 불 켜진 방이 바로 놈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 놈이 방개콩녀가 보낸 소포를 잘 받았겠지.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것도 빼놓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분명 어딘가에 사막의 눈물을 숨겨놨을 거야.
반개쿵야가 소포를 보냈구나. 여기 편지도 들어있네. 보고 싶은 양파쿵야, 잘 지내지? 좋겠다. 여행이라도 간 거야? 양파쿵야, 난 지금 쫓기고 있어. 뭐? 없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곳도 찾아봐. 그리 오래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어디 갔지? 분명 여기가 틀림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지? 뭐야? 저기 있다! 빨리 줄 가방 안에 있어! 저리 가! 가! 가라고! 사막의 눈물을 내놓으라고! 어림없는 소리! 어서 추격해! 멈춰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편지가 너에게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확실치 않아. 개선치 못하겠다! 거기 서라고! 하지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어? 내가 보낸 물건을 잘 간직하고 있어줘. 이 보석의 가치 때문에 탐내는 자들이 많아. 하지만 보석을 노리는 놈들은 널 모르니까 네가 보관하고 있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뭐야? 여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절대 위험하지 않을 거랬는데. 그 보석을 내놔라. 여기 어디로 가는 걸 본 것 같은데. 꼭 찾아야 돼. 어림없는 소리. 여기 어디다 숨겨뒀었는데. 아, 저기 있다. 계란 반쪽만한 녀석이 어디로 숨은 거야. 무슨 소리지? 무슨 엔진 소리 같은데. 아! 저기입니다! 안녕! 난 바빠서 이만! 어떻게 된 거야? 저쪽은 공항에 있는 곳이잖아. 공항? 누군가에게 사막의 눈물을 보내려는 속셈이 분명해. 뭐? 공항에서 항공우편으로 말이지. 그렇지, 서둘러! 아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널 해칠 생각은 없다. 그러니 어서 보석을 내놓으시지. 양파쿵야, 너라면 이 보석을 꼭 지킬 수 있을 거야. 보석을 못 주겠다면? 그럼 뺏어야지. 물러서라. 뭐냐? 어라니,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멸균 로봇, 아니 방범 로봇이다. 어? 방범! 걱정 마, 양파쿵야. 나 방범 로봇이 있는 한 어떤 악당도 우리에게서 보석을 빼앗아 가지 못할 테니까. 아, 말만이라도 고마워. 나처럼 쥐벼락만한 놈이 우릴 막겠다고? 나 방범 로봇을 우습게 받겠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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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범 로봇! 돼지 같은 고양이 녀석이 만만치 않은데. 아이고. 늘 변신할 때가 약점이지. 자, 이제 같은 편도 사라졌는데 순순히 보석을 내놓으시지. 과연 그럴까? 같은 편이 왜 없어? 요즘 웬 고양이들을 레스토랑 주위를 서성댄다 했다니만. 이야, 살다 보니 샐러리 궁예가 반가울 때도 다 있구나. 뭐야? 너 지금 뭘 했어? 봤지?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귀찮게 됐군. 막아라. 얘들아 처리해. 야! 각오해라! 여기 어디쯤인데? 아! 저기 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양파 쿵야라면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잘 부탁해 양파 쿵야. 소중한 보물이거든. 네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어림없지. 가자. 늦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네. 네! 찾아서 찾아봐. 네?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끔찍한 놈들. 어? 실례합니다. 네? 뭐죠? 아니잖아! 저기 있다! 뭐예요? 지금 시비가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찾는 궁예가 있어서요. 다음부터 조심해! 아, 네, 네. 아, 이제. 안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도망치지는 못하겠지. 아, 그렇고 말고. 아, 뭔가 이상한데? 에이, 저기 카트가 혼자 굴러가네. 뭐야? 아, 속았다. 이 정도면 많이 멀어졌겠지. 어디 보자. 저기 있다! 잡아라! 어머, 어떡해! 이런, 큰일 났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방귀쿵이야, 생각해봐! 넌 할 수 있어! 어? 무슨 소리지?
상륙해라. 대체 쟤들은 무슨 생물이길래 저리도 싸움을 잘한단 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환경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 주먹밥! 당분간 네가 보관해라! 안 돼! 집에 빨리 가서 구야구야 봐야 되는. 완기야, 뭐냐? Oh no. 아 미안, 요즘 취미 생활에 열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쳐버렸네. 드디어 찾았다. 이게 보석이야 뭐야? 보석은 어떻게 한 거야? 진짜는 벌써 우편으로 보냈나 봐요. 야, 보석은 어디 있어? 내가 말할 것 같아? 말해, 어서 말하라고. 보석은 어디로 보낸 거야? 보스, 아까 반기 궁예의 숙소를 습격해 방을 뒤지다가 편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 편지? 그 주소로 보내졌겠군요. 큰일이다. 양파 궁예라. 뭐 어쩌냐. 결국엔 내가 보석을 차지하게 된 것 같은데. 부탁이야. 보석만 조용히 가져가.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보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 가서 찾아오겠다. 혼자서요? 그래, 너희들은 저 녀석이나 잘 지키고 있어. 보스! 그럼 보석을 꼭 찾아오마. 뭐야, 보석이 눈앞에 있는데 우릴 왜 빼놓는 거야?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잘했다. 잘 가지고 있어라. 내려가마. 자, 어서 내려가자. 아, 안 돼! 모두 나가서 보석을 찾아! 문이 잠겨있어요. 누가 문을 잠궜나지? 설마... 우리 몫이 조금 더 늘어난 거지? 러시아! 가뭄에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구나. 천년을 지켜온 왕국도 자연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하단 말인가. 응? 아니 이 가뭄에도 이렇게 시들지 않고 푸른 식물이 있다니. 이럴 수가. 너무 말라서 부스러질 정도라니. 헤호! 그래, 드디어 기우제를 올린 준비는 다 끝났느냐. 그게...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단 말이냐.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기우제를 올릴 제사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뭐야, 제사장이 없어지다니. 아마도 제사장 무시쿠냐는 가뭄을 피해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제사장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우리 왕국에서 가장 믿을만한 궁예다. 폐하! 폐하! 몸을 사막의 눈물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지키던 병사에 따르면 제사장 말고는 방에 출입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물 이러다 무말랭이 되겠어. 물 어? 아, 마을이다. 저기에 가면 물이 있을지도 몰라. 아, 오물이야. 이제 드디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겠구나. 어? 7년 가뭄에 이제 우물까지 말랐구나. 저기를 언제 넘어가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추격대가 쫓아와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 반드시 잡아와라. 왕궁의 보물을 훔친 자에게 죽음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사장을 꼭 붙잡아오겠습니다. 지도 뒷면에 그림이 있었네. 어? 그런데 저 그림은 뭐지? 밖에서 잠겼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제일 똑똑한 내가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 조금만 시간을 줘. 어휴, 조금의 시간이라 앞으로 3박 4일간은 못 나가겠구나. 양파콩이야! 아무런 생각도 없는 녀석이! 아무런 생각도 없다니. 난 이미 이곳을 빠져나갈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단 말씀이지. 기껏 생각한 게 겨우 이런 거야? 머리가 나쁘면 목이 고생한다더니. 그러는 넌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지. 하지만 내 방법엔 한 명의 희생자가 필요한데. 아, 왜? 왜? 역시 만만치 않군. 자, 모두 더욱 힘을 모아서! 이딴 게 무슨 좋은 생각이란 말이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주 훌륭해! 적이지만 아주 간만에 보는 훌륭한 아이디어였도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IQ와 양파의 도울 말이면 이 정도 쯤이야! 이것들이 정말! 우와! 내 비행기 아리야! 내 보상! 보상을 찾아야 돼! 도대체 뭘 타고 비행기를 쫓아가자는 거야? 설마? 이 짧은 다리로 쫓아가자는 건 아니겠지? 우리한테도 전용 버스가 있잖아! 아니, 그런 차로 비행기를 쫓아가겠다고? 차라리 호미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제발 좀 버려라. 고양이들이 하면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비행 모드로 출격이다. 네! 그래,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여기서 머뭇거릴수록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어?
우리 먼저 간다. 보석은 내 차지야. 어서 쫓아가. 네. 저건 우리 거랑 완전 다르네요. 그럼 그렇지. 어떤 바보가 버스로 비행기를 쫓아가겠어? 너 지금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냐? 이것만 연결하면 멸균노원용 청소기가 완성되는구나. 조심 조심. 박사님! 두 달 걸려 만든걸. 박사님, 저번에 연구하시던 비행기 있죠? 무슨 비행기? 아 왜? 저번에 저한테 프로펠러 산다고 돈 가져가셨잖아요. 아? 그거? 돈은 훨씬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 너무하는구나. 나라고 왜 돈이 안 필요하겠냐. 관절이 안 좋아서 글루코사민도 사 먹어야 되고. 아!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비행기가 필요한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비행기 말고도 날아갈 방법이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해라. 멸, 윤, 자이언트. 냉면 그릇과 똑같은 재질에 저 빛나는 스테인리스 바디. 근시 난시를 극복한 좌우 시력 2.0의 두 눈. 기와장 두장 격파가 너끈한 강철 파워 주먹과 최첨단 기능 직립 보행을 가능케한 두 다리. 창밖에 땅이 다 보이네. 박사님, 우리 날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지. 우린 지금 땅에서 10cm 위를 훨훨 날아가고 있단다. 이렇게 날아가서 언제 따라잡는단 말이야? 저저저저저야 하지 말고 가는 동안 그 탑승객을 위한 명작 애니메이션이나 감상하자꾸나. 우와, 재밌다. 첫 번째 장애물인가? 널 통과해야만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정 그렇다면 싸울 수밖에. 너 하나쯤이야!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여유가 없는데 일단 놈을 제치고 가야겠어! 어째 오면서 많이 봤던 풍경인데. 응? 왜 다시 돌아가지? 이봐! 안 되겠어. 작전상 후퇴다! 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보세요. 여기 내가 왔던 길이 아닌 게 분명해! 이 발냄새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이제부터는 더욱 속도를 내 전진하도록 한다! 그러게 잘 보고 뛰어야지. 말이 그 말이야. 녀석이 없어졌어요. 오, 어디로 사라졌죠? 어서 찾아와라. 찾았어? 안 찾아도 되는데.
정말 아름다워. 이 보석만 팔아도 꽤 돈이 나가겠지? 물론, 하지만 이 보석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이 보석은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의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란 말이야. 보물의 방? 무슨 일이냐? 우리 쫓아오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벌써 쫓아왔군. 그렇다면 기꺼이 상대해주도록 하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보석을 훔쳐갔겠다. 마다 잔트 대양원을 준비해. 대신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공격 개시! 여기까지 잘도 쫓아왔구나. 하지만 여기까지야. 저승에 가면 잘 도착했다고 문자 날려. 망쳐간 녀석, 저런 바보를 부활을 삼고 있었다니 나완참.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 빨리 방향을 바꿔. 이제 거의 쫓아왔어. 약사님, 저희도 위로 올라가요. 말했잖아, 10cm 이상은 못 난다고. 못 들었어? 와, 그럼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셀러리야,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 비행기들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 정말? 실험하겠어, 이러다가! 녀석들, 우린 뭐 바다에 빠질 줄 알아? 아, 이러다 놓치겠어요. 이럴 때 대비해서 놀라운 비상 기능을 숨겨놨지. 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날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안 들려? 그럼 다른 기능은 뭐예요? 바로 수영이란다. 박 박사님, 시스템을 아무리 검색해도 수영 기능은 없는데요. 무슨 소리! 내가 국민체육관에 6개월간 수영 등록시켜줬잖아! 기억 안 나!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제가 배운 거죠. 그 돈이 누구한테서 나왔는데 그래! 빨리 수영이나 해! 대형으로! 내가 못 살아, 정말. 여기가 바로? 이 끈질긴 녀석! 정상적인 방법으론
녀석을 물리칠 수가 없어. 야 삼녀아, 아라라라라, 개다리 춤나 출신지? 겨우 그 정도야? 멍청이, 너 혹시 알고 있냐? 지금 네가 네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 뭐야?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막다른 길에 몰려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불쌍한 무말랭이 되었어. 각오해라! 겨우 보물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왜? 반역자의 최후는 다 그런 거다. 자, 이제 문을 열어라. 이게 다 보물이라니 믿어지질 않아. 이 보물이야! 보자다! 저건가? 어서 사막에 눈물을 내놓으실까? 그렇지 않으면 알았어! 보석을 줄게! 그 대신 반개쿵야는 그냥 놓아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 모두와 싸우고 싶진 않으니까. 좋아! 하나 둘 셋의 교환이다! 자! 둘! 셋! 너희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내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아, 드디어 세계 최고의 보물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구나. 사라지다니, 이게 다 보물인데. 뭐? 와, 사막에 내리는 비보다 훌륭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 이게 무슨 보물이야? 아유, 마음을 열고 보면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있겠냐? 어찌? 네가 그런 말을. 어쩐지, 양파쿵이야, 넌 그 사이에 보상을 하나 주었단 말이지. 이리 내놔! 안 돼, 이건 방개쿵이야 줄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너 거기 안 서! 아니,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돌아갈까? 그래!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그래, 몸만 건강하다면 보물은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어. 저건 또 뭐야? 미안하구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으니까. 아 참, 아빠가 우리 아가 주려고 선물을 하나 샀는데. 자, 귀엽지? 이렇게 인형 배를 누르면.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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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봐! 아빠가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가야! 아가야! 어?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게. 저도 그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방금 드럼을 쳤을 때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분이었거든요. 벌써 그 감정을 느끼다니. 주먹밥! 아! 이로써 너도 뮤지션이야! 뮤지션... 그래! 지금부터 널 내가 만들 밴드의 파워 드러머로 임명하지. 파워 드러머요? 그런데 오늘 난생 처음으로 드럼을 쳐봤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하기 싫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라? 그럼 뭐 할 수 없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니. 아, 이것 뜻밖인데. 끓어오르는 기분, 그걸 다시. 저요! 저! 해요! 소녀 누님, 드러머는 제가 할래요. 다른 구녀 시키면 안 돼요! 히, 이제 한 명 구했군.
둘에 베이스 기타 키보드까지 있어야 하니까 아직도 4명씩이나 더 필요하잖아. 어? 4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한 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 남은 쿵야는 5, 앞으로 필요한 인원은 4. 그러니까 이 다섯 중 한 명의 쿵야만 탈락시키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야, 그거야 5명의 쿵야가 모두 밴드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얘긴 거지. 정말 다 왔어. 제가 뭘 했어요? 정말 다 올 거라고 했잖아요. 야, 너희 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야? 레스토랑의 매니저이자 절대 음감인 난 이런 테스트 없이도 밴드에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탈락시킬까요? 일단은 연주하는 걸 들어보고. 그래도 탈락 후보 영순이야. 아깝다. 탈락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정말. 얘들아, 뭐하니? 너희들 오디션 안 볼 거야? 빨리 해야지. 심사위원님들 피곤하시겠다. 아까 탈락시켰어야 해. 연기하는 거 봐. 무서워, 무서워. 그러게 말이야. 참가번호 1번 버섯쿵야 시작해주세요. 소녀누님, 어? 피리는 우리 밴드에 필요 없지 않나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면 되니까 상관없어. 아, 그렇구나. 시작해주세요. 쟤는 탈락이다. 우리 마음 편히 쉬자. 아우, 듣기 싫어. 아니야. 어? 음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아주 담백한 맛이 있었어. 일정한 호흡으로 인간의 음역을 가볍게 뛰어넘는 것도 꽤나 좋은데? 아, 저 소리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그럼.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음악이야! 사기야, 사기! 역시 친구들이 있어야 소리가 잘 나오겠어. 같으면서도 최신 전자음의 느낌이 담겨져 있어. 뉴웨이브 펑크의 영향을 받았나? 아무튼 정말 멋진 음악이었어. 어떡해, 난 음악이라면 정말 못하는데. 괜찮아,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돼. 알았어, 잘 안 되지만 자신감을 한번 가져볼게. 왜 이렇게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앰프 줄이 빠졌잖아. 우리 밴드 생활 잘해보자. 아, 물론이지. 호박 그냥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너 알려줄 테면 수가 없어. 기타는? 오늘 오디션 보려고 고물상에서 하나 산 건데, 왜 그래? 왜? 이게 그렇게 이상하니? 그게 아니라, 이건 명품 중에 명품으로 꼽히는 일렉트릭 기타야. 참피나무 바디와 단풍나무 목 부분을 봐. 이것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든 최고의 수제품이야! 누님 말이 맞아요. 합격을 준다는 건 좀... 우리 밴드는 저 기타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유라면 기타만 빌리는 게...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되면 나랑 셀러리 쿵야 둘 중에 하나가 탈락이야. 셀러리 쿵야에게만은 절대 질 수 없어! 그동안 연마해온 어린이 버이를 성과를 유감없이 연주해주마. 야, 그랜드 피아노가 아깝다! 그렇다고 설마 불합격은 아니겠지? 불합격! 어? 이로써 내가 합격이잖아! 결국 쿵야도 세계엔 이변이 없다는 소린가? 영주방방!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사부님의 기본에 충실한 연주가 제 마음을 흔들었다고나 할까요? 아, 뭐?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그럼 셀러리가 모두 불합격을 받으면 내가 합격하는 거잖아. 양파쿵야,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나의 실력은 양파쿵야와 비슷해. 다시 말해 최악이지. 그렇다면 합격을 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머리를 써라 셀러리야, 머리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양파쿵야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파는 검은 건반을 쳤다. 100% 합격이야. 아, 주먹밥! 왜 불합격이야? 네가 좋아하는 기본에 충실한 음악을 했잖아! 발을 누를 때 잘못 눌렀잖아요. 아,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바장 좀 몰라? 거짓말! 잘못 눌렀으면서! 이런, 말도 안 돼! 셀러리 합격! 단순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 마치 듣는 이의 가슴을 핥히는 것 같아. 내 음악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설마 난 음악에서도 천재? 잠깐, 그러면 양파와 나 둘 중에선 당연히 내가 뽑힌 거지?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아, 이런 식이면 내 음악성이 셀러리 때문에 방해받을 것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 둘! 양손으로 키보드 연주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에요. 자, 연습하자.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만! 그만해! 기존의 음악 세계를 부정하는 너희들의 예술성은 내가 높이 산다마는 우리 밴드의 앞날은 참 캄캄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음악인이 어딨어? 우리 힘내서 열심히 잘해보자. 호박쿵야, 정말 좋은 말이야. 호박쿵야 말 모두 들었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냥 확 해체해버려! 사부님, 키보드는 어디다 두고 그걸로 연습하세요? 키보드는 박자, 음정, 리듬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없는 셀러리가 뺏어갔어. 사부님, 어떡해요? 괜찮아. 키보드는 뺏어갈 수 있어도 나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역시 우리 사부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셔. 그렇다면 나도 지쳐져선 안 되지! 아, 역시 악기 연습은 이렇게 탁 트인 자연에서 해야 제격이지. 자연은 무슨 자연, 앞으로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연습해. 맞아, 다신 여기 안 와. 앰프 들고는 절대 안 와. 어머머, 음악하는 쿵야들인가 봐. 멋있어. 이 맑은 공기, 역시 음악은 산에서 해야 돼. 누가 아니래, 음악하는 역시 산이잖아.
어지러워. 우리는 음악성은 많은데 체력이 약한 것 같아. 맞아. 무리하지 말고 잠이나 좀 자자. 어머나, 연습 중인가 봐. 멋있다. 친구, 연습할까? 당연하지. 쉴 새가 어딨나. 시간도 없는데. 아무래도 혼자 한 것보단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좋겠지? 양파쿵이야, 지금은 창피하게 나와 너의 실력이 비슷하지만 이제 곧 엄청난 차이가 날 테니 두고 보라고! 기대해라, 양파쿵이야! 야! 넌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란 말이야! 어우, 학원이 생긴 이래라 한 번에 두 명을 가르쳐보기 처음인데. 어우, 기뻐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걸 어쩌지? 난 왜 이래도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처음으로 두 명을 가르쳐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도 웬 내가 너랑 키보드를 함께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싫으면 네가 종이 건반으로 연습을 하든지. 됐어. 빨리 연습이나 하셔. 아, 이 생각이 안 떠올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처음으로 피아노를 누를 때도 이렇게 어두운 곳이었지. 아빠가 지금은 네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아가야, 사랑한다. 거짓말! 거짓말! 뭘 하려고 그러지? 연습들 많이 했어. 좋아! 이제까지 제대로 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번만은 성공해보자! 알았지?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해냈다! 브라보! 대단해. 놀라운 발전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실력으로는 락 페스티벌에서 망신당할 게 뻔할 뻔짜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더해. 그런 다음엔 우리가 꼭 1등 하자. 좋지?
어떡하죠? 이렇게 큰 페스티벌인지 몰랐어요. 전 벌써 가슴이 콩콩거려요. 지금 떨리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야. 신이 내린 락커도 긴장해서 저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잖아. 너 괜찮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 모르겠어.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나긴 했는데. 며칠 전부터 아팠는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모두 열심인데 나만 빠질 순 없잖아. 너무 걱정 마.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아직 우리 순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 사이에 괜찮아질 거야. 다음 참가팀을 소개합니다. 보컬의 공격적인 사운드가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신예 그룹 풍요풍요 밴드. 우리끼리 나가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라도 나가서 열심히 연주하도록 하자. 가자. 미안해 얘들아, 나 때문에. 저기 한소녀 씨 맞으시죠? 어, 팬이라는 분이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이건... 아빠... 시작하자. 잠깐! 나 없이 시작하면 섭하지. 괜찮겠어? 아, 죽진 않을 것 같아. 나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1등 할 자신은 없거든. 그래도 후회 없이 재밌게 놀 자신은 있는데 너희들은 어때? 우리 같이 가는 거지? 좋아! 하나, 둘, 셋! 매일매일 시끄럽다고 마땅해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다시 일어선 나는 진정한 락커의 마지막 자존심. 다 따라와. 헤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최고야. 나의 아름다운 노래로 모두 웃음 짓고 살 수 있도록 슬픔 날려줄게. 왕개 샐러리 네르 주먹밥. 우리는 쿵야 밴드 음악단. 우리의 노래를 들어봐. 우리와 함께 춤춰봐. 너희들도 다 함께 한 거지. 이제부터 버린 네 그물.